1300년 전 고향을 떠나 세계를 향해 걸어간 사람이 있었다. 신라 구법승 해초. 열이 떠나면 아홉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죽음의 길. 청년 해초는 그 길을 따라 나섰다. 그는 중국 광저우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을 넘어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났던 긴 행로를 왕오천축국전에 기록하였다. 그 속에서 청년 해초의 꿈을 따라가 볼 수 있을까? 왕오천축국전에 담긴 신라 최초의 세계인 해초의 길을 오늘의 청년들이 따라 나섰다. 해초 원정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 원정대원의 표정에 진지함과 긴장감이 엿보인다.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모두 담아서 새로운 중국대학교 해초 원정대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도전한다. 해초 승부를 생각하고 21세기 저희가 직접 발로 갔죠. 1300여 년의 긴 시간을 사이에 두었지만 해초 스님의 정신은 원정대 속에 깃들었다. 주낭 석굴에서 볼 수 있는 벽화나 여러 가지 조각상들 통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그런 양식도 공부하고 싶고, 지금 대학생으로서 또 불교를 공부한 학생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불교를 더 공부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 스님은 어떻게 그런 여정을 이겨냈을까, 이런 것들 내 몸소 체험을 하고, 제가 나중에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 나눠줄 수 있는 만큼 많이 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해초 원정대를 통해서 해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같은 공간, 비록 다른 시간이지만 과연 나의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총 2만여 킬로미터의 대장정. 원정대는 중국과 인도로 길을 나누어 떠났다. 중국의 시안. 당나라의 수도였던 도시. 장안이라는 옛 이름처럼 오랜 시간 평안을 누렸던 국제적인 도시이다. 동서 문물이 모여들었고 인류 문명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곳이기도 하다. 원정대가 시안에 도착하던 날, 시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연평균 강우량이 200mm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조한 지역. 시안에서 비는 반가운 존재이다. 해초 스님의 긴 여정에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은 현장 스님. 천축국에 가서 경전을 구해온 후 자은사에 머물며 역경에 몰두했다. 해초 스님 또한 천축에 다녀온 후 시안에 머물며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일에 일생을 보냈다. 인도하고 중국은 굉장히 전혀 문화권이 다른 세계였는데 그 두 세계를 스님들이 이어줬고요. 그 스님들은 동아시아에서 인도 쪽으로 간 분들도 있고 또 인도 쪽에서 동아시아로 온 분들도 있었는데, 동아시아에서 간 분들은 인도에 가서 부처님의 성적을 숭배하고 부처님 남기신 자취를 숭배하고 또 중국 쪽에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불교 문헌들을, 성전들을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대안탑에는 현장 스님의 모습이 남아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신라를 떠나온 해초 스님은 현장 법사가 남긴 대당서역기를 읽으며 천축행의 꿈을 키웠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진리를 찾아 먼 길을 나섰을 것이다.
시안에서 60km 떨어진 쩌우쯔연의 선유사. 천충 여행을 마치고 시안에 머물러 있던 해초 스님은 서기 774년 가뭄이 들자 측천무후의 명을 받아 선유사에서 기우제를 주관했다. 3일을 간절히 기도한 후 이슬 같은 비가 내렸다고 전한다. 원래 선유사터는 시안의 식수를 위한 댐을 짓느라 2003년에 수몰됐다. 시안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해초스님의 흔적은 그렇게 사라졌다. 지금은 탑을 옮겨온 인근에 시골집을 개조한 작은 사찰로 옛날의 기억을 돌이킬 뿐이다. 2001년 조계사에서 세운 해초스님 행적비가 아직도 남아있다. 절이 수몰되기 전만 해도 해초스님의 행적을 쫓는 한국 불자들이 이곳을 자주 찾아왔었다. 선유사가 사라지고 해초스님에 대한 기억마저 희미해져가 비석은 사람들 손길에 상처를 입은 채 옛 선유사가 있던 자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비각 앞에 무궁화만이 해초스님과 우리를 잇는 실마리가 되었다. 시안의 대웅선사. 대웅선사는 구법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해초스님이 머물렀던 절이다. 지금은 도심의 번화한 사찰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느라 분주하다. 안타깝게도 해초스님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고 절은 옛 흔적들을 모두 떨쳐버렸다. 아마 스님도 때가 되면 이곳 법당에 모여 예불을 올렸을 것이다. 해초스님의 스승 금강지 스님과 불공 스님의 상은 대응선사 금강당 안에 남아있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당대에 이름을 날렸던 고승 금강지. 그리고 그의 제자 불공삼장은 밀종의 성각자였다. 불공삼장 스님은 입적하기 전 자신의 여섯 제자를 언급하며 이들이 자신의 법맥을 이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 여섯의 제자 중 신라 해초라는 글귀가 등장한다. 해초 스님의 이름과 그 출신이 밝혀진 최초의 문헌 자료다. 대응선사 인근 천복사. 해초 스님은 이곳에서 스승 불공 스님을 도와 밀교 경전을 번역했다고 전한다. 밀교 경전인 대승 대교 왕경. 이 경전에서 해초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다. 경전을 번역하던 불공 스님을 도와 해초 스님이 필사를 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또 해초 스님이 경전의 서문을 다시 썼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당시 인도는 법을 구하려는 이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었다. 누구나 길을 나서려 했고 천축에서 진리의 자취를 만나려 했다. 대당서역 구법 고승전에 모두 61분의 구법 행각을 남기신 스님들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61분의 스님들 가운데서 이제 슬라 스님이 7분, 또 고구려 스님이 1분 이렇게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우리 한반도 출신의 스님들이 중국으로 또는 인도로 활발히 구법 여행을 다녀오셨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초 스님은 그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역으로 가는 초입에 위치한 둔황. 잊혀졌던 해초 스님의 발자취는 이곳에서 역사의 전면으로 걸어나왔다.
앞뒤가 떨어져 나가고 아래 위로 날아 글자가 보이지도 않았던 해초의 왕 오천축국전. 길이가 총 227행, 6천여 자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 왕 오천축국전은 바로 이곳, 둔항의 막고굴에서 발견됐다. 막고굴은 동서양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할 만큼 많은 벽화와 자료가 발견된 전무후무한 역사의 박물관으로 평가된다. 이곳에서 왕오천축국전이 우리 곁으로 오게 된 기적 같은 사연을 만날 수 있다. 1900년 둔항. 16호 굴을 수리하다 벽 너머로 발견된 새로운 굴. 바로 17호 굴 장경동의 발견은 태초의 왕오천축국전이 천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제 17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돈황을 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1900년 6월 22일 왕원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7굴이 발견이 되는데 그 안에 엄청난 분량의 문서가 발견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스타인과 페리오 이 사람들이 그 문서들을 서방세계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어요. 한자를 읽을 줄 알았던 프랑스의 동양학자 펠리우는 며칠 밤낮으로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었다. 펠리오는 제목도 내용도 알 수 없는 한 권의 책을 읽어나가다 해림이 지은 불교 용어 사전 일체경음이를 떠올린다. 책에는 일체경음이가 설명하는 단어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다. 일체경음이는 이 책의 이름을 왕오천축국전이라고 적어놓았다. 이 책에는 해림이 주석을 붙여가며 뜻풀이와 음을 적어놓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일체경음이는 고려의 초조대장경에만 실려 전해오고 있다. 왕오천축국전을 1300년 만에 긴 잠에서 깨운 것은 펠리오였지만 펠리오를 흔들어 깨운 것은 바로 고려의 대장경이었다. 내가 국사위천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제 속장경이라고 소위 교장을 이제 편찬하신 분인데 위천이 수집한 책이에요. 이 일체경음이가. 그래서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다른 곳에는 없어 이제 남아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조 대장경을 만드는데 교장 중에서도 이제 이 일체경음이를 뽑아서 이거를 이제 제조 대장경에 편입을 시켰다.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려 대장경 안에 이것이 남을 수가 있었고 또 고려 대장경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일체경음이라는 책 자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고. 중국의 해림이 지었으나 이미 중국에서는 사라진 책. 고려의 의천 스님에 의해 수집돼 고려대장경에만 남은 책 일체경음이. 고려대장경이 없었다면 해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 또한 영영 찾지 못할 자료로 남았을 것이다. 1300년의 역사 속에서 긴 잠에 빠졌던 왕오천축국전은 고려대장경의 보존이라는 인연의 사슬로 인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해초의 발자취를 쫓는 또 다른 해초 원정대는 서울을 떠나 인도 꼴까따에 도착했다. 5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꼴까따. 예나 지금이나 인도를 드나드는 길목의 하나이다. 8세기, 해초의 누정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다만, 당시의 정황으로 해로를 따라 다섯 천축 중 하나였던 탐나립티국의 첫 발을 내디뎠을 것이라 추정한다. 현재 탐나립티국은 인도의 꼴까따 근처 땀룩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인도 불교의 중심지는 빠뜨나의 나란다 대학. 나란다 대학은 5세기 굽타 왕족 때 설립된 세계 최고의 불교 대학이었다. 당시 나란다 대학에는 만여 명의 학생과 2천 명의 스승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후에 이슬람의 침입으로 7개 도서관의 장서가 불에 탔는데 그 불길이 무려 일주일간 계속됐다고 한다. 경전의 일부는 살아남아 네팔과 티베트 땅으로 전해졌다. 인도를 찾았던 많은 구법승들이 이곳을 찾았다. 당나라의 현장 스님은 이곳에서 5년 동안 범어를 배우고 불교 경전을 공부했다. 나란다 대학의 명성은 폐허가 된 채 사라져 버렸다. 오직 그 교육의 전통 일부가 티베트 불교에 남아 전해질 뿐이다. 타클라마칸 사막. 위구르어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란 뜻이다. 지금은 사막 한가운데로 길이 나 있다. 사막에 기차가 달리고 버스가 다닌다. 바닷물의 수위보다도 낮은 고도인 해발 마이너스 60m의 낮은 땅 투르판. 이곳 투르판에서 카라코람 산맥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이 바로 회족, 즉 위구르인의 땅이다.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은 히말라야와 카라코람을 경계로 대지의 주인공은 위구르인과 아랍인, 그리고 인도의 아리안으로 분류된다. 중국과는 인종과 종교, 언어와 문화가 확연히 다른 땅이다. 청년 해초는 이 길을 지나며 쿠차와 언기국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 이곳의 대표적인 유적은 교화 고성이다. 강 사이로 우뚝 솟은 요새와 같은 지형 속에 고성이 위치해 있다. 올라서가지고 마대에다. 고성은 이곳을 지나는 캐러번들에게 양식과 물을 주었다. 캐러번들은 대신 서역의 문물과 문화를 전했다. 그들이 전해준 것 중에 불교가 있었다. 고성의 중심에는 거대한 대불사의 흔적이 남아 당시 이곳의 종교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투르판의 베제클리크는 찬란했던 불교가 남긴 사막의 보석이다. 석굴마다 천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우단바라 같은 벽화가 가득했다고 한다. 사막의 척박한 삶은 깊은 신앙심을 낳게 했고 절절한 마음으로 신심의 향부를 피웠을 것이다. 이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10세기 이후부터 이슬람 세력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 인간 형상을 한 그런 그림들을 보면 훼손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 이후에는 이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열강에서 파견한 탐험대들이 벽화 전체를 이제 절취해서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간다거나 뭐 소조상들을 떼어서 가져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탐험과 조사를 명분으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탐욕에 의해, 때로는 종교와 이념의 광기에 의해 파괴되고 약탈당했다. 쿠차 왕국의 키질 석굴에서도 약탈의 흔적은 남아있다. 양식으로 뭐가 중요한지 공유해 주시면
이제 그리스 폴과 마찬가지로 많은 그 벽화들이 지금 손실되고 탈락이 되고 지금 남아있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재 벽화의 천장을 보게 되면 그 부처님의 그 전생 설화에 관련된 본생도가 대부분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도의 고대 그 어떤 보살상의 모습을 보는 듯한 다시 말해서 바로 그 인도의 문화가 이런 실크로드를 통해 돌아서 이러한 그 기질 벽화에 그대로 남아서 잘 잔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위대한 인물 쿠마라지바 스님. 인도의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한 쿠차 출신의 스님이다. 현장 스님보다 앞서 금강경과 법화경 등의 대승 경전을 번역했다. 쿠차국에 대한 어떤 유물이나 어떤 그런 게 전혀 이제 느낄 수 없는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지 뜯어진 벽화를 보고 그냥 처량한 이제 심정이 들고 구마라지바 스님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감개무량한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었습니다. 역경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어떤 명예욕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저를 통해서 구마라지바 스님의 그 역량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빌었습니다. 타클라마칸의 북쪽, 천산산맥을 끼고 달린 기차가 멈춘 곳은 서역의 끝 카슈가르. 해가 저무는 카슈가르는 평온해 보이지만 민족 분쟁의 아픔이 숨어있는 땅이다. 위구르족의 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면서 빈부 갈등과 한족과의 문화적 충돌이 항상 존재하는 숨어있는 갈등의 땅이다. 서역인 또는 패회족으로 알려진 민족은 우리와는 역사적인 유대가 있다. 역사도시 경주에 위치한 괴릉. 이곳에는 서역인 상이라 불리는 석상이 있다. 부리부리한 눈매, 우람한 팔뚝, 독특한 모자의 지팡이까지 우리 민족의 얼굴과는 거리가 있다. 이들은 백길과 육로를 통한 무역으로 서역의 문화를 신라에 전했다. 금제 감장 보검이나 유리병은 그들이 전한 서역의 문화였다. 서역인상이 조성된 왕릉은 괴릉뿐이 아니다. 경주 근처 흥덕왕릉에도 서역인상이 조성돼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서역인, 즉 회회족과 관련된 기록은 넘쳐난다. 지금은 멀지만 천년 전의 그 길은 그다지 멀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과 물자와 문화가 서역과 한반도를 이어주고 있었다. 청년 해초가 넘었을 또 하나의 고비는 총령, 즉 파미르 고원이다. 이름하여 세계의 지붕, 땅으로는 가장 높은 곳이다. 지금 이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려고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민족들과 문화와 환경 그런 이슬람 세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해초 스님은 4년여간 인도에서 구법 순례를 했다.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에 도착한 스님은 오원시를 지었다. 해초가 다사천축국 순례를 시작한 목적이 불교 8대 성지 참배에 있었으니 그 마음은 절절히 전해진다. 보드가야의 대탑에 이르면 누구나 신발을 벗고 탑을 돈다. 아무도 말은 없지만 그곳에서 인간의 위대한 정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동과 서, 생김새는 다르지만 감동은 한 가지이다. We have a problem about body, like a sick cancer and something not feel good. And when she like promise with that, with I get better, I will come here to make meditation, pandurjata, walk by walk or do everything.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리수 아래로 모인다. 보리수 밑에서 사람들은 그들만의 깨달음을 찾아 정진 중이다. Sitting in this place, you feel something. You connect with your own pure true nature being in this place. So why this is important for us? Because our pure nature is Buddha nature. And recognize ordinary habit. Ordinary confusion, ordinary ignorance. 지금도 성지를 찾는 이들이 어김없이 찾아가는 곳. 석가모니가 열반에 이른 땅 쿠시나가르. 해초 스님은 이곳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고대하던 구시나국에 이르렀음을 단 한 줄로 표현한 해초 스님. 그 안에 함축된 고난의 여정이 마음에 와 닿는다. 부처님이 인멸한 후 세워진 열반당. 마지막 설법을 행한 석가모니는 열반에 이르렀다. 그런데 부처님 열반하기 전에는 이곳은 지금도 많은 불자들이 찾는 곳이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누워있는 열반상이다. 기단 주변에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들이 새겨졌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을 가슴에 새긴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스스로에게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을 것이며 법에 의지하여라.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세월과 시대를 넘어도 진리의 자취는 사라지지 않았다. 쿠시나가르에서 네팔로 이동하던 중 일이 생겼다. 40도가 넘게 이어지는 덥고 습한 날씨와 열악한 환경에서 원정대원 한 명이 쓰러졌다. 지금도 아파요? 아까 범인이세요? 탈수 증세로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길은 어렵고 험하다. 해초 스님도 몇 차례나 향수병을 앓던 심정을 왕오천축국전에 남겼었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국경으로 가는 길. 산사태가 나 자갈이 길을 덮었다. 눈 녹은 빙하의 물이 흘러 넘친다. 쿤제라 패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국경이다. 해발 4,000m가 넘는 탓에 호흡이 가빠진다. 산소가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여럿이 몸을 가누지 못했다. 고산증이 찾아온 것이다. 아, 계속 속이 메스꺼리고 어지러운 게 다 왔다며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속이 계속 메스꺼럽고 두통이 심해요. 원정대는 세계에서 가장 험한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지나고 있다. 가도 가도 험한 바위와 깊은 계곡, 길 옆으로는 천길 낭떠러지다. 낯선 길에 위험까지 겹쳐 있다. 마침내 다다른 곳은 파키스탄 국경. 이슬람의 나라 파키스탄. 그곳에도 길은 이어지고 있다. 한참을 달리던 원정대 앞에 길은 사라지고 거대한 호수가 앞을 막고 있다. 거대한 산이 흘러내려 길과 강을 막았다고 했다. 강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해 호수가 됐다. 계곡을 따라 이어지던 카라코람 하이웨이도 끊어졌다. 결국 차가 다니던 길은 사라지고 뱃길이 대신했다. 한 시간여 정도 배를 타고서야 다시 길이 이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비포장 도로는 한 시간 이상 이어졌다. 예나 지금이나 이 길은 위험하고 거친 길이다. 시간도 쉬어가는 곳 혼자. 원정대도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해초 스님이 그런 어떤 구법 여행을 하기 위해서 생사를 정말 뛰어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의 발언으로 그 2만여 킬로의 그 대장정을 4년여 동안에 한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뜻을 분명하게 세우는 그런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현재 21세기의 어떤 해초 스님의 모습을 자기 안에서 참가자 모든 학생이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6,000m가 넘는 높은 봉우리 위에 둘러싸인 시골 마을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 해초 스님을 알고 있는 독일인을 만난 것이다. 그는 뜻밖에도 해초 스님과 왕오천 축국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다. Can you tell me what you know about 해초? Hechu, yes, I know that his main aim was to come to the roots of his religion. And therefore he took this long path of migration and to come to a point of feeling and thinking like in Buddhism. I saw a film about the movement of this Korean monk, how he went to the roots of Buddhism. And even today, there are people, I think from Korea, make their way to this old roots on the knees. Yes, and this is very impressive for me. Have a good day. Thank you. 해초 스님도 길 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길에서 지혜를 만나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여정의 선물이다. 파키스탄 길기트. 해초 스님도 이곳을 지났다. 왕오천 축국전에 소 발열국으로 언급된 이곳은 예로부터 파키스탄과 주변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길게트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카르가 골짜기에 마이불이 조각돼 있다. 이슬람 문화권인 이곳에 남아있는 유일한 불교 유적이다. 해초 스님은 파키스탄을 지나 파미르 고원으로 떠나기에 앞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병을 얻어 죽음을 맞이한 한 스님의 죽음 앞에 안타까운 시를 남긴다. 고향의 등불은 주인을 잃고 타향의 보배나무도 꺾여버렸으니 신령스런 영혼은 어디로 갔는가. 옷 같던 용모는 이미 제거되었으니 생각하니 가엾고 애절하고 그대 소원 못 이룬 것 슬퍼하노니 누가 고향 가는 길 알고 있으랴. 흰 구름만 덧없이 돌아가느냐. 원정대는 해초 스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108배를 올렸다. 한 배 한 배 절이 거듭될수록 비오듯 쏟아지는 땀이 온몸을 적셨다. 경건한 마음을 담아 우리는 108배를 마쳤다. 이렇게 파키스탄의 마이불상 앞에 멀리 찾아와서 이렇게 부처님 제자로서 108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초 스님도 때때로 삶의 의미를 물으며 한 배 한 배 절을 했을 것이다. So you came here. It is my first time that you are praying here. I am asking you that what are you saying that in your prayers? You came here from Korea, and it's your hard work. Maybe God accept your this prayer. So it's very nice. 108배를 마치고 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려 골짜기를 내려왔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느낌이다.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는 함께 수행하던 다섯 비구를 사르나트에서 만난다. 그리고 첫 세법을 행한다. 이 첫 설법을 기념하기 위해 다메크 스투파가 조성됐다. 다메크 스투파는 6세기 때 유적으로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바라나시. 청년 해초는 바라나시를 둘러보고 온몸에 재를 바른 대천의 땅이 됐다고 썼다. 이미 불교가 쇠퇴하고 힌두가 이곳을 차지하고 있음을 묘사한 것이다. 지금도 이 땅에는 온갖 의식이 넘쳐난다. 붓다가 설파했던 평등한 인간 존재에 대한 설법은 사라지고 카스트와 주술의 힘이 지배한다. 오렌지 색깔 옷을 걸치고 이마에 붉은 안료를 바른 힌두교인들이 북적댄다. 바라나시는 인도인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땅이다. 그곳에는 힌두교가 있고 갠지스 강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희망을 보고 죄업을 씻는다. 우리가 보듯이 무슨 자연물로서 그냥 하나의 물이다, 강이다가 아니고 신앙의 대상이에요. 목욕한다는 것은 죄를 정화하는 의미가 있어요. 업을 정화하는 의미가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염원들을 그 힌두교도들은 다 갖고 있는 거죠. 많은 인도인들은 이곳 바라나시의 갠지스의 몸을 담그고 업이 사라지길 기원한다. 한쪽에서는 삶을 마친 사람들의 장례가 치러진다.
어머니의 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나가는 인도 사람에게 상가 지금은 갠지스 강에서 시작되고 갠지스 강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법륜이 사라진 이곳은 이미 천축이 아닐지도 모른다. 21세기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종교는 과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계속 물음을 던졌다.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갠지스를 맴돌았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계속 이어졌다. 험한 계곡도 계속됐다.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렸다. 간다라의 고향 탁실라와 라호르도 지났다. 밑으로 지하도 같이 조성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리 더운 지방에서 그와 같은 유적 자체가 지하를 간절하게 기도도 올렸다. 해초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순례의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이제 파키스탄을 지나 인도로 들어선다. 기나긴 여정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우물한 개구리 그런 사고에서 좀 벗어나자, 좀 멀리 보고 또 많은 것을 좀 나가서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애초 스님의 흔적이 바로 보이지 않았더라도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 또 환경들을 접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지금 밥 먹고 있는 중, 뭐 내가 잠자고 있는 이 중에도 세계 곳곳에는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이 시간에도 동시에 움직이고 있구나. 제가 그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이 또 해초 스님이 여행길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과 느꼈던 감정이 좀 공유되지 않을까. 비록 사람도 변했을 거고 건물도 변했을 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 뒤를 쫓아갔었으니까 앞으로도 또 우리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또 하나의 길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 해초는 무엇을 보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해초 스님이 그렇게 찾아 나섰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질문은 대답 대신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해초 스님은 중국 시안으로 왔지만 고향인 신라로 돌아가지 않았다. 스승 곁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경전을 번역했다. 그가 번역한 경전과 그의 여정을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